9월 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,16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.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7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39명이며 강동구 BF 모바일 텔레마케팅 콜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중 4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총 2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. 다음으로 영등포구의 종교시설인 일년정종 서울포교소와 관련해서 지난 9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11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누적해서 총 12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. 송파구 쿠팡 송파 E 캠프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이 발견되었습니다. 은평구 수색성당 종교시설입니다. 관련해서 9월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4명이 발견되었습니다. 경기도 김포시 예지유치원과 관련해서 9월 5일 첫 확진자 일가족 4명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에 4명이 추가돼서 현재까지 총 8명이 발견되었고,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되어서 총 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건강식품설명회 업체명은 유니시티입니다. 지난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. 지난 8월 30일 첫 확진자가 신고되어 추적 관리 중인 대전 중구 웰빙 사우나 관련된 8명이 이 대전의 건강식품 설명회와 관련성이 확인되어서 현재까지 합해서 총 누적 18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. 위중증 환자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151명이며, 연령별로는 70대가 40.4%로 가장 많고, 이어서 80대 이상, 그리고 60대 순입니다. 현재까지 사망자는 341명이며, 치명률을 연령별로 보게 되면 80대 이상에서는 20%가 넘는 치명률을 나타내고 있고, 70대에서 6.3%, 60대가 1.3%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사망 규모와 관련해서 8월 이후에 사망자는 총 40명입니다. 감염 경로별로 볼 때는 미분류가 14명, 그리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관련된 종교 모임 관련자가 11명입니다. 연령별로 볼때 사망자 40명 중에는 80세 이상이 24명으로 가장 많고, 이어서 70대가 14명입니다. 렘데시비르 투약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에 어제까지 총 274분의 환자분께 공급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 렘데시비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의료진들의 최선의 치료를 받으셨지만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은 현재까지 총 누적으로 16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